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을 가장 중요한 출발로,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줬다고요?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어떤 권세를 줬을까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흑암을 이길 권세, 그 다음에 우리에게 권세를 또 위임한 권세죠. 그리고 세계 살릴 기도할 권세, 이걸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이죠? 그러면 이 권세를 언제 이것을 우리가 누리느냐는 거예요. 기도할 때와 예배할 때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사단을 이길 권세가 주어지고 예배할 때는 천사, 천군을 움직이는 권세가 주어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권세가 우리에게 세 가지 권세가 줬는데 이 권세가 언제 누려지냐? 기도할 때와 예배할 때. 자, 이해되셨죠?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가 이 권세를 일단 믿어야 되는 것부터 시작돼야 되고요. 또 하나는 진짜 우리가 믿었다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적한 곳에 조용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응답이 없냐, 뭐 이런 얘기를 하지 말아라.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이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계획한 시간에 오는 응답이다. 그러니까 그거 지금 안 온다 안 된다 걱정하지 말고 염려도 하지 말아라. 반드시 오게 돼 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 걱정할 거 없습니다. 미래에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꾸 이상한 걱정을 하는데 그 영적 문제입니다. 오지도 않은 문제를 미리 걱정하는 거예요. 그죠? 지나고 나가보면요, 지금 여러분 지금 살아온 동안 걱정한 거 많죠. 그 어떻게 됐어요? 지금 다 지나갔죠. 대학교 못 가봐 그렇게 걱정했는데 대학 들어왔잖아요. 그렇게 걱정했던 것들 시간 지나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그때는 그게 막 죽을 것 같고 그게 막 내 인생 마지막인 것처럼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언약 속에 있다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안 하고 맨 걱정하지 말고. 그래서 뭐 되니 안 되니 힘 빠질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잖아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뭐 여러 상황들을 얘기하잖아요. 그중에 이제 뭐 초대교회 얘기도 하고요. 다윗 같은 경우 막 쫓겨다니는 순간에도 극한의 외로움 속에서 여기 나오잖아요. 극한의 외로움, 쫓기는 위기 속에 뭐 상관없다. 그게 문제가 되겠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좀 문제 오면은 질이 겁부터 내가지고 막 걱정하잖아요. 그래서 잠을 못 자잖아요. 잠을 못 잔다는 것 자체가 걱정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요즘 뭐 수면제 드시는 분 계십니까? 그게 왜냐? 염려가 많아서. 그거 왜 하냐는 거예요. 그 사단이 타고 돌아. 그러니까 절대 그런 걱정하지 마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한적한 곳에서.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뭐라고요? 한적한 곳에서, 한적한 곳으로 가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진짜 언약을 딱 잡고 한번, 전에 유목사님 그랬잖아요. 그 렘넌트들이 하도 기도를 어렵다고 하니까 하루에 5분만이라도. 근데 5분도 어려워요? 그럼 5초라도 기도를 해봐라. 제발 걱정을 그만하고. 근데 이런 얘기 들으면 하도 들은 얘기라 아유 알았어요 그만 좀 하세요 이럴런지도 몰라요. 그게 더 걱정되는 거예요. 그냥 아니 시도도 한 번도 안 하고 다 안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무슨 얘기를 하면 알고 다 알아요. 근데 실제 뭐 하고 있냐면 안 해. 그 10년째 10년째 안 해. 10년째 안다고 하고 있고. 그러면 안 돼요. 기도를 하라. 아멘. 그래서 걱정 아무것도 할 거 없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이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중요한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것 꼭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말씀 듣는 중에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왜 우리가 미국 놓고 기도해야지? 혹시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미국 놓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알류. 아니 내가 왜 미국 놓고 기도해야 돼? 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요,
미국은 전 세계 강대국이고 전 세계 모든 문화를 사실은 선도하고 있는 나라예요. 뭐 두가멀하게도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문화 콘텐츠가 세계를 다 지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지금 동성연애 엄청 심해졌습니다. 옛날과 달리. 맞죠? 또 우리나라도 굉장히 마약하는 사람 많아졌어요. 다 어디서 왔겠어요, 이게? 아프리카에서 왔겠어요? 다 미국의 영향이에요. 미국 갔다 온 사람들이 영어 좀 섞어가면서 동성연애 괜찮다고 다그 사람들에 의해서 전해지고요. 미국에서 나온 영화들이 동성연애 아름답게 다 이렇게 미화해서 나오면 다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영화도 따라하고. 그러니까 모든 흑암의 근원지가 사실은 미국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간 거예요. 그래서 로마를 바꿔놓지 않으면 세계는 바뀌지 않겠구나. 그게 결국 우리한테 어느 날 폭탄처럼 재앙이 덮치는 원인 제공자가 거기구나를 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고 미국 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껍데기 보고서 좋아가지고 미국 언제 가냐? 그러면 망해요. 아니 미국을 살리러 갈 생각을 못하고 미국이 좋아서 간다? 그러면 망해요 그거. 가가지고 뭐 자기도 그 사람들 좋다는 동성연애 하고 지금 마약 맞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인생 완전히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껍데기 보면 안 돼요. 껍데기 보면 안 돼요. 그게 참다 사단의 달콤한 유혹이니까요. 잘 봐야 됩니다. 뭘 봐라? 본질을 볼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알려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재앙의 근원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저는 미국 안갈 건데요. 그래도 해야 돼요. 우리는 안 가도 우리 손자, 손녀들이 그 영향 또 받을 거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는 뭔지 아시죠? 선교는 재앙의 근원지를 미리 막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왜 몽골에다 나무 심기 하는지 아세요? 우리나라에서는 몽골 이런 데 나무 심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 나라 가서 왜 산림 녹화를 합니까, 우리가? 우리나라 땅에도 나무 심을 데가 많은데. 아닙니다. 거기서 불어오는 이 황사가 우리나라에요. 엄청난 타격을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첨단 산업을 하는 그 반도체 이런 거에 에러가 어디서 나냐면요. 그 반도, 그 미세먼지에서 나오는 문제 때문에 반도체 이게 오류가 생긴대요. 그게 탁, 파고 들어가서. 그러니까 거기 나무를 심으면 우리가 그만큼 이 오염으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 들여서 가서 나무 심고 그물 뿌려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똑같습니다. 선교는 뭐다? 재앙의 근원지를 없애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안류. 왜 미국 놓고 기도해야 되냐? 재앙의 근원지를 없애는 것이다. 여러분 꼭 그런 거 기억하시고,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의 이유를 알고, 여러분이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한적한 곳으로 가서 정말 기도를 통해서 흑암을 경박할 권세를 확인하는 축복된 하나님의 권세의 중요한 대임자로, 위임자로 받았음을 확인하고 그 권세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